그리고 3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3번 문제 보면 반복이 없는 이온 실험에서 반복이 없습니다. 요인 A의 제곱합 SA의 기대치는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기대치는. 그러면 여기서 기대치를 묻고 있는데 뭐 SA에 대한 기대치를 묻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반복이 없는 이온 실험이다.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분산 분석표를 그려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A가 있고 요인은 그리고 B가 있고 A 곱하기 B는 없죠. 왜 그러냐면 반복이 없기 때문에 반복이 있다라면 A 곱하기 B가 나오겠지만 반복이 없기 때문에 A 곱하기 B가 없고 그리고 오차가 있고 토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변동 구할 수가 있겠죠. 변동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유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자유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MS 분산이 나오죠. 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한번 보면 우리가 VA가 있고 VB가 있고 그리고 VE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검정통계량 값을 구하는 거는 어떻게 구하는 거죠? 여기에서 전부 VE로 그죠? 전부 여기에 보면 AB가 모두 모수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는 이걸로 나누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해되겠죠? 그러면 이걸로 나누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 부위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이 부위는 물론 이제 여기서 시그마 2의 제곱 이거는 다 들어간다 그죠? 시그마 2의 제곱 시그마 2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뭐가 있죠? 오차는 오차밖에 없으니까 여기에서는 A가 있죠? 그러면 시그마 A의 제곱인데 A가 아닌 거니까 여기에서는 B의 수준수가 M이라고 그랬으니까 M이 들어갈 것이고 여기에서는 B니까 시그마 B의 제곱이 들어가는데 B가 아닌 거니까 A의 수준수 L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EV 같은 경우에는 요거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 이렇게 찍으면 무조건 틀리게 돼 있죠. 여기에서는 EV를 물었는 게 아니지. 분산의 기대치를 물었는 게 아니잖아. 그죠? 분산의 기대치를 물었는 게 아니고 변동의 기대치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분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변동을 n-1로 나누어서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변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 되겠죠. n-1에다가 분산을 곱해주게 되면 우리가 변동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분산을 묻는 게 아니고 변동을 물었기 때문에 당연히 n-1을 우리가 나누어줘야 된다.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죠. 여기서는 곱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분산이니까 변동을 물었고 분산이니까 우리가 곱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n이라는 거는 뭐냐면 수준수 a, a니까 l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우리가 l-1 요걸 곱해준 걸 우리가 구하면 되겠다. 그러면 답이 몇 번이냐면 2번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EV 분산에 대한 기대치가 아니고 변동에 대한 기대치를 물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4번 문제. 동일한 기계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5개 추출해서 특성치를 측정하였더니 다음과 같았다. 이 특성치가 망소 특성입니다. 작을수록 좋다 이거죠. 망소 특성인 경우에 우리가 SNB를 구하라. 망소일 때입니다. 망소인 경우에 SNB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망소일 경우다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0 로그 이렇게 되겠죠. 10 로그에 n우분의 1이고 그리고 시그마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망소죠. 망소. 구분해야 되잖아. 그죠? 망소니까 어떻게 한다? 망소니까 작은 거니까 좀 크게 해줄 필요가 있으니까 이거는 y의 제곱이 그대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10 계산기 입력하면 되겠죠? 로그 입력하시면 되고 이 안에 있는 거는 이제 통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괄호를 잘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괄호를 해서
우선은 뭐냐면 n우분의 1에 있으니까 관로를 하나 더 해줘야 되는데 이걸 하나로 묶어야 되니까 관로해서 1 나누기 몇 개입니까? 둘로 다섯 개입니다. 그죠? 다섯 개. 그러면 5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1 나누기 5 하면 될 것이고 관로 닫아주면 이거 하나로 묶고 그리고 이거 다 우리가 제곱해서 더 있는 걸 하나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관로를 해서 32의 제곱 더하기 38의 제곱 더하기 36의 제곱 더하기 40의 제곱 더하기 얼마? 37의 제곱. 이거 계산해 주면 되겠네. 관로 닫고 관로를 하나 더 해줘야 된다. 그죠? 왜? 이쪽 관로가 있으니까 이걸 하나로 묶어야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기에 입력을 하면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망소를 묶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31.29가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망대도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망대일 때 우리가 SMB를 구하면 망대잖아. 그죠? 똑같습니다. 요거하고 마이너스 10 로그 이렇게 되는 거죠. 10 로그에 n분의 1에 시그마에 여기에서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망대니까 크잖아. 그죠? 크니까 좀 작게 해줄 필요가 있겠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y의 제곱분의 1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뭐 1 나누기 32 이렇게 해서 요걸 제곱해 줘야 되나. 그죠?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요걸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아마 저도 계산을 안 해놨네. 그죠?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망목 특성도 있죠? 망목 특성도 있습니다. 망목에서 SMB는 어떻게 구하죠? 요거는 물론 이제 10로그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곱을 앞으로 빼내게 되면 20로그 이렇게 되잖아. 그죠? 20로그에 요거는 표준편차분의 Y바 이거의 평균. 그럼 요걸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망목 특성이 나왔다 그러면 요 다섯 개를 계산기에다 입력하는 게 편하겠죠? 왜 그러냐면 평균이라든지 표준편차를 그대로 땡겨오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렇죠? 입력을 해서 일일이 하나씩 계산하는 게 아니고 계산기에서 바로 입력을 해서 땡겨와서 계산을 한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에다 10을 넣게 되면 여기에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제곱을 해주면 되고 이걸 내렸으니까 여기에서는 S분의 Y바 이렇게 해서 바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